스마트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어요. 이제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애플에서도 이제 앱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앱으로 쓰시면 다 그냥 다이렉트로 쓰실 수 있다. 앱을 가입은 이런 방식으로 지메일로 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. 저 나이또래는 네이버를 쓰시는 메일을 쓰시는 분은 저 나이또래는 비슷할 겁니다. 그래서 여기 편하신 분들은 네이버로 해놔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.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웰컴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플러그인 서비스를 못해요.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챗GPT는 말을 잘하게 만든 생성형 텍스트 AI예요. 그러니까 문장을 생성해주는 AI입니다. 그러면 문장 말고 다른 걸 생성해주는 AI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림을 생성하는 AI가 있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림 생성 AI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. 그러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? 음악을 생성하는 AI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영상을 생성해주는 AI가 있겠죠. 대표적으로 한 4가지, 5가지 정도 이렇게 생성해주는 AI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런데 왜 파운데이션이냐면 다른 걸 생성해주려면 내가 명령어를 내려야 되잖아요. 프롬프트를. 근데 우리는 잘 못하잖아, 그런 걸. 그러니까 챗GPT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이런 그림이나 영상이나 음악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설명하고요.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쓰면 그냥 채팅 서비스는 쉽게 쓸 수 있다. 또 하나의 사용 방식은 이제 챗GPT 앱을 활용하는 건데요. 이거죠. 챗GPT 죄송합니다. 챗GPT 앱 이렇게 가입하시면 이렇게 등장해요. 딱 문장 하나에 메시지. 그리고 여기서 요 세 개짜리를 누르면 석삼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. 챗 뉴 챗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처음 써보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그냥 여기 쓰시면 되는데 쓰시다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시거나 새로운 내용을 할 때는 뉴 챗에서 석삼자를 누르고 메뉴는 석삼자에 있어요. 여기가 메뉴입니다. 이거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처음에는 3.5버전으로 돼 있을 거예요. 유료 가입이 안 되신 분은 3.5버전만 쓸 수 있습니다. 무료 버전은 3.5버전만. 유료 버전은 4.0을 쓰실 수 있는데 조금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투자를 하신다. 이게 월 20불, 22불이죠. 부가세까지.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가입해 주시고 쓰면 훨씬 좋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이 핸드폰에서도 크롬 앱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 보면 크롬 브라우저죠. 참 어려운 게 목사님들이 이 디지털에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. 크롬 앱인데 크롬을 쓰라고 그러고 어떤 건 또 뭐예요? 저 MS를 쓰려면은 다른 브라우저를 쓰라고 그러고 이게 그런데 뭐냐면 검색을 하시려면 브라우저라는 걸 검색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앱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. 근데 그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롬입니다. 구글에서 얘기한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또는 검색에 크롬을 치시면 요것을 쓰실 수 있어요. 크롬에서 쓰시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크롬은 주소를 써야 되죠. chat.open.ai 하면 여기 OpenAI 들어가는 건데요. 그러면 똑같은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.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석삼자를 놓으면 메뉴가 세팅이 돼요. 이렇게. 메뉴가 뭐가 틀리냐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. 이건 확장 프로그램은 크롬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챗GPT 자체에서. 오픈 AI 자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써요. 자, 말이 잘 되게 한다? 문장을 생성해 준다? 그럼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는 건데?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문장을 생성해 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파워풀한지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쓸 때 배우잖아요.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챗GPT한테 묻고요.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어. 그러면 챗GPT가 자기 플러그인 된 이게 따로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. 보이지 않게. 그럼 걔한테 물어요. 그래서 결과를 쭉 내면 갖고 와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 줍니다. 이 프로그램 사용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. 이제부터. 챗GPT가
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.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서 뭐 쓰잖아요. 그거 안 하고 챗GPT한테 말로 명령을 내리면 얘가 프로그램 필요한 거, 예를 들면 뭐 조사에 오다, 뭐 이런 걸 알고 싶어. 근데 브라우징 기능이 없잖아요. 아시다시피 2021년 9월에 학습된 내용이에요. 그러면 다른 것들을 검색해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얘한테 지정을 몇 개 하시면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봐요. 이게 빙챗이에요, 사실은. 빙챗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검색에 강화된. 물어오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? 얘가 다시 말로 설명해줘요. 자,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말로 문장으로 다른 컴퓨터를 활용해서 또는 컴퓨터에 부착된 다른 이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된 겁니다. 드디어.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데 요 이제 크롬을 쓰시면 요렇게 이제 GPT-4에서 이게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였는데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게 세팅할 수 있고요. 여기 플러그인에 보시면 제가 처음 사용할 때 한 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백 개가 돼요. 여기 붙은 게.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싶어. 그럼 뭐 제주도에 일주일짜리 여행을 프로그램을 좀 짜줘봐. 하면 얘가 자기는 그런 걸 모르는데 이 익스피디아나 다른 프로그램에게 이걸 물어봐요. 그리고 여행 이제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얘가 결과를 주면 챗GPT가 말로 생성해줘요. 지금은 아마 얼마 한 달 전까지는 예약까지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예약까지 챗GPT가 받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편하죠. 그죠? 예약 받으면 예약 결과를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성이 굉장히 넓어진다. 이 플러그인이.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어떤 엑셀이나 PDF나 여러 가지를 넣으면 얘가 분석해줘요. 통계적으로. 엑셀을 넣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인 그 이제 헌금 통계를 여기다 넣는다. 안 넣으시겠죠? 예, 민감하잖아요, 이거. 이름을 빼고서 넣으셔야죠. 넣으시려면. 그렇죠? 이게 뭔지 모르지. 얘는 구분을 못 해요. 인간처럼. 이게 어떤 데이터가 이게 헌금인지 아닌지 몰라요. 우리가 지정해 주면 알아요.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. 그 데이터를 확률적으로 분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뭐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내가 물어보면 뭐 예측된 결과도 얘가 이 분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생성형만 되는 게 아니라 코드 인터프리터를 또 써서 엑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넣으면 얘가 분석을 해줘. 굉장하죠? 분석을 해준다는 건 예측도 가능하다.